아니 아니야. 잠깐만. 윤검을 써보자. 아, 이거 또 썼어. 일단 여기서 한번 패턴을 봅시다. 맞으면서 들어오니까 답이 없어. 분명히 얘도 요령이 있겠죠? 이렇게 피하고. 와, 맞으면서 들어오네? 잡히지만 않으면 좀 해볼만 할 텐데. 이렇게 피하고. 아, 점프해서 찍을 때, 그때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구나. 데미지 포즈가 안 나오길래 제가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아, 일단 죽자. 한번 죽고 보자. 일단 패턴을 익히면서 죽는 거.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겠어요. 피하는 건 알았고, 이렇게. 이렇게 피하고, 가까이 붙으면은, 뭔가 액션 취하겠죠? 야, 가까이에서 부딪으면 어떡하냐? 잡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죽어야 돼요. 죽여라. 마지막 한 방. 탈리스만 썼기 때문에. 됐어. 이제 넌 깨는 방법 내가 알았다. 딱. 한 번 죽고 알 것 같아. 불로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저때인데. 아, 기회가 있는데. 아, 아까워. 두 번이나 맞았네. 아, 참. 공격할 때 잡으면 어떡하냐. 자, 덤벼. 와. 네, 서든 했던 분 갔어요. 와, 잡혔다. 하. 야, 1분 1초도 이 화면에서 뛰면 안 되는구나. 피를 또 먹어야 돼, 내가? 이만한 피를 안 먹고 하는 게 좋은데. 네, 말하세요, 지금. 예, 말하세요. 가셨어요, 아급파. 서든 한다는 분 가셨어요. 오. 아, 이 녀석이. 아, 이걸 왜 못 피하지? 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럼 피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디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잡지만 마라. 와 뭐냐 쟤는. 얘 채팅이 없어요. 아 나 죽겠는데. 아 또 먹어야 되네. 빈틈을 주지 않는군요. 어 저 녀석이 점프할 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너무 빨랐어. 됐어. 와 피가 너무 없는데? 점프해서 내리 찍을 때까지. 자. 아, 죽겠다. 안 되겠다. 너무 어렵네요. 아, 하나만 더 먹자. 보통 어려운 녀석이 아니네. 여기서 써볼까? 피를 두 개나 먹었네. 야, 카메라 시점 빨리 바뀌어. 빨리 내려와. 이렇게. 아. 뭐야 안 맞네? 허허허 참. 요것을 해봐야 되겠군요. 맞아라 제발. 와 안 맞아. 또 안 나오네. 아 탈스만 썼네. 이 녀석한테 죽어야겠어. 두 번 죽어야 답을 알겠구나. 그냥 죽을게요. 저 어차피 저놈 에너지 없지만은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탈리스만도 썼고 부적도 썼고 피도 세 개나 먹었고 이건 제가 손해요. 사실 죽는 게 나아요. 발차기하고 찡기 공중에 내려 찍기 할 때 피해서 하기. 뭔지 알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한다. 자, 한 대만 더 때려. 됐어. 세 번째. 이번에는 깨우고 말리라. 오늘 게임에서 한 세 번 죽었군요. 아, 저건 못 피하네요. 아, 저 피하는 방법 알았어요. 굴러서 점프구나. 그냥 뛰어만 가도 막는구나. 피하는구나. 이렇게. 아, 왜 안 피해졌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때 데미지를 주기가 제일 좋군요. 이렇게 하고. 미리 피해야 되는구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이때는 안 돼. 그 녀석이 점프해서 올 때까지.
미리. 그렇지. 아 이제 패턴 알았어요. 어. 이 녀석도 맞짱을 뜨면 절대 안 되는 놈이. 이렇게 파이어볼 쏠 때도 이렇게 지금 절대 공격하면 안 돼요. 점프해서 내일 찍을 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일 찍어 얼른. 내일 찍으라고. 일 피해줄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아! 아, 잘 보고 있을게요. 점프에 피했다가 내일 찍을 때 1대. 아 맞았다. 아 이겼다. 깨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어. 두 번 죽고 깰 방법 알았군. 나는 따고 있다! 어. 저번에 그, 이제 볼프에 비하면 빨리 깬 거죠. 그니까 저 녀석이, 그니까 이 보스들이 맞으면서 들어오니까 피하다가 그 공격의 데미지, 그니까 공격을 맞으면 뒤로 물 움츠리잖아요. 그 움츠리는 동작이 언제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와 이번에 드디어 찾았어. 처음 상대했거든요. 이제 요령을 알아야 돼요. 어느 때 공격해야 되고 어떨 때 피해야 되고 어떨 때 굴러야 되고 피할 때는 너무 빨리 피해도 안 되고 천천히 피해도 안 되고 요령이 다 있어요. 다 체득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자 드디어 챕터 11에 왔습니다. Night in the City of Water. 물의 도시의 밤. 자, 물의 도시의 밤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물의 도시, 천둥의 도시, 용의 성, 늑대 인간의 성, 닌자. 자 이건 다음에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누구지? 흑거미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 누구지? 아 류 하야부사의 아버지구나. 얘는 아야네라는 여자 캐릭터. 아 이번엔 여자 캐릭터를 운영을 하는 챕터군요. 그니까 어쩔 때는 한번 주인공, 그 다음에 여자, 한번 주인공, 그 다음에 여자 캐릭터. 여태까지 여자 캐릭터가 모미지라는 일본 캐릭터, 그 다음에 레이첼이라는 서양 캐릭터, 그 다음에 이번에 아야네라는 그 일본 캐릭터. 총 여성 캐릭터가 총 4명 중 3명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아야네 등장. 위에서 찍겠지. 와. 흑거미. 흑거미 닌자. 거미 같아. 거미 같아. 밥맛 떨어지는 녀석들이야. 덤벼. 저도 얘 지금 이 아야네를 처음 하는 거예요. 오 빠르다 아야네가. 오 우리 이쁜 아야네가 공격을 당하다니. 와우. 아 류하야부사 같이 그 든든한 게 없네. 아 얘는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얘는 적응이 안되네요.
자, 덤벼. 아야는 띄우기가 없네. 아니, 이건 띄우기가 있구나. 이쪽에는 상자가 있는지 보고. 아까 보스에서 체력을 너무 낭비했어. 두 번 죽고 깼어. 보통 막 50번씩 죽죠. 어디로 갈까?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쪽엔 뭐가 있지? 뭐? 얘는 탈리스만이 없겠지, 당연히? 플래시 쿠나이. 퓨마 쿠다, 쿠다치. 이 검 이름이 쿠다치군요. 얘는 검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네. 이거밖에 없네. 저기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지. 와, 얘는 이렇게 리치가 짧어. 아. 이즈나 드롭이 안 되나? 얘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깨지? 의외로 쉽게 깨네. 의외로 쉽게 깨는구나. 야. 아야네가 빠르긴 빠르다. 스피드가 빨라요. 그 안에는 없을까요? 여기 있네요. 데빌스 웨이. 데빌스 웨이가 아까 그거, 아까 방금 먹은 게 게이지 아래에 있는 세 가지 그 불타는 구체가 있죠. 저기 하나씩 소모하면서 님포를 쓰는 거예요. 아우. 샤. 덤벼. 아직 누가 이렇게 쏘는 거야? 덤벼. 나. 아야내가 하긴 여기서 힘들다. 쉽지 않다. 아, 저 녀석. 와. 얘는 뭐 띄우기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나? 기술이? 누가 이제 계속 쏴대고 있죠? 걔. 야야. 내가 아야네를 처음 해보니까 힘들다. 아, 공격을 못하게 하네. 너무 리치가 짧어. 어떻게 해야 돼? 아, 참나. 그냥 위치가 너무 짧은데요? 뭐야, 내가 얘를 공격하면 다른 놈이 와서 공격하고.
야 죽여라. 아 어쩔 수 없네. 아니 미안. 어 아까 그 보스만큼 어려워. 이렇게 뒤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어 이렇게 사지가 떨어지는 놈이 있으면 좋죠. 아 너는 왜 공격해오냐 뒤에서. 아 참 연속기 봐라. 전챙이의 연속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공략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와 피하는 거 보소. 와 확실히 여자 캐릭터가 류 하야부사만큼 못해요. 류 하야부사만의 어떤 단단한 게 없어. 너무 날뛴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 아, 터뜨리는 게 있구나. 오, 이게 일반 표창이 아니고 터지는 표창이구나. 야, 연꽃이 날아가면서. 아름답군. 가! 쏘면. 덤벼! 됐어. 아 이번엔 좀 쉽게 깼고. 이쪽에 또 뭐가 있는지 보고. 우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잠깐만 야, 도망가자. 너무 많이 나와요. 와 도망가 잠깐. 와 너무 많아. 넓은 데로 와. 그렇지 이걸로 죽이자. 엽사 마지막. 아연이가 발릴 것 같아. 와 좋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야야야야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어. 둘. 자, 사지가 없는 놈은 이걸로. 아, 그렇지. 세 번 눌러 상대하고. 덤벼! 이제 한 녀석을 죽으면 에센스가 나오니까. 한가운데 가서. 좋아. 자, 이 녀석. 아, 사지. 사지가 없는 놈이니까. 됐어. 아우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여섯 마리가 덤비고 있어. 정말 어여쁜 아야네. 정말 어여뻐. 갖고 싶군.
날렵하긴 한데 이 하야부사만큼의 어떤 뭐 무기도 다양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쓰기가. 아 여기가 어려. 택시기사 없애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나님이구나 코나님. 어. 코나님 반가워요. 어 닌자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추천 감사합니다. 안되겠다 기술을 쓰자. 죽어라.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오전이라 그렇겠죠. 오전이라서 없던 것 같아요. 아까는 한 다섯 분 계셨는데. 이처럼 재밌는 게임인지. 으자! 덤벼! 가자! 이 흑거미 닌자, 우와! 나 지금 뭐 한 거야? 어서 22분 만드세요. 그래야죠. 방금 무서운 기술을 썼어. 닌자 가이덴 2입니다. 닌자 가이덴 2. 닌자 가이덴 2 시그마라는 게임이에요. 자, 일단 한 녀석을 죽이고 에센스를 만들어 놓고. 와, 덤비는 거 봐라. 으쌰! 진짜 사람이 없어. 오와우 반대죠. 이렇게 한 놈씩 에센스를 먹어서 상대를. 으쌰! 오전이다 그래요? 덤벼! 에센스 얍삽이야. 아 이즈나 드롭 할 수 있겠구나. 아 어렵다. 오전도 2분 3분? 예 그랬어요. 으쌰. 오늘은 없네. 이제 계약하면 더 없을 수도 있는데. 방송 10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니 오! 너무 많아. 폭탄으로도 안 죽네, 이 녀석들. 와, 이걸. 잘 맞지도 않네. 얘네들 너무 날쌘 돌이라서. 와, 되게 안 죽는다, 진짜. 와, 좀 죽어라, 좀. 아, 이 아야네라는 캐릭터를 처음 해보니까 힘드네. 아, 이즈나 드롭을 아까 했었는데. 콤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야, 무다마사 아저씨.
좀 살게요. 잠깐만. 어차피 아연이는 이번 한 번뿐이니까 이걸로 하고 이거 사고 뭐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1996 에센스밖에 없으니까 됐어. 그쵸? 뭐 충분히 샀죠. 어 그래 더 먹을 수 없다. 그럼 지금 써줘야지. 쓰고 얘를 먹고 그럼 됐지? 됐어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와 얘네들 어떻게 상대하지? 와 얘네들은 이제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어 얻어 맞을 때 그 딜레이가 있구나. 그렇지 좋았어. 오히려 큰 놈이 상대하기 쉽네 아야네는. 신기하게도 오히려 큰 놈이 상대하기가 좋아요. 뭐 상자 같은 건 없고 세이브 하자. 세이브 하니까 얘네들이 나타나. 아이 저 불 좀 쏘지 마라. 아하 아 참나. 팔은 그 한 번에 날아갈 거면서. 야 어 이렇게 피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지 척사를 하고. 안돼 뒤에서 치면 되지. 됐어. 이렇게 적을 상대해야 문이 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보스전. 아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딱 든다. 류하야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디를 류하라부사로 바꿨지만 지금 아야네를 플레이하고 있죠. 환영합니다. 아 아야네가 너무 어렵네요. 챕터 10이고 닌자가이든 2 시그마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입니다. 와 저는 오프지도님 반가워요. 도망가. 쏘는 놈이 닌자 가이든 좋아하세요? 어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산지 얼마 안되는데 자 덤벼. 네 오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닌자 가이든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오늘 깬 적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는건데 지금 챕터 11입니다 아야네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야네가 쓰기가 좀 어렵네요. 난이도 제일 쉬운 거예요. 처음 하는 거라. 처음 하는 거라서 이지예요. 이진데도 어려워. 지금 쏘는 놈이 누구야? 여기 있구나. 됐어. 으쌰! 어제 보스 네 마리 잡았어. 자 덤벼. 까. 아 그래요? 마스터? 와 닌자가이든 2인가요? 와 마스터 닌자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 잘못하면 즉사하잖아요. 겁나게 어렵죠. 난 지금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빨리 불 쏘는 놈 어딨어? 빨리 나와.
어, 왜 안 맞아? 아, 지금 이걸, 아, 이게 아닌데. 사지가 날아갔으니까 빨리 쟤를 아. 야, 덤벼 빨리. 어디 숨어? 에이. 아, 이렇게 날뛴다. 아니, 어, 그렇지. 아, 그래, 이렇게. 아, 뭐야. 왜 자꾸 사라지지? 쟤부터 상대해야 되는데. 아니, 너, 이, 아니, 왜 얘를 상대 안 하냐고. 잠깐만. 오호. 여자 캐릭터 쓰기가 쉽지. 으쌰. 폭탄 쓰는 놈 때문에 짜증나네. 아, 나 얘가 제일 싫네. 됐어. 아, 막 도망다니니까 얘를 먼저 죽이고 시작하면 낫지. 자, 에센스. 가자.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야 돼야 되는데. 점프해서 삭제하자마자 쏘는 거. 아, 요게 없으면은 못 깨겠더라고요. 어! 보스 아까 한 두 명 깼습니다. 다이달로스 아니구나. 제도니우스 깨고. 어, 쟤 누구야? 와, 얜 또 얼마나 어려울까? 텐진 여자군. 어, 얜 뭐냐? 닌자 클랜. 흑검, 어, 닌자. 내가 너를 오래전에 죽였는데. 아, 징그러. 아까 다이달로스를 깼고요. 어, 저 안에 뭐가 있네. 뱃속에. 자, 한번 패턴을 볼게요. 북미판이에요. 한글판 구하기가 힘들어서 싸게 주고 샀어요. 2만원에. 자, 이거 어떻게 상대하냐. 자, 일단은 간을 볼게요. 패턴을 알아야 되니까. 정발? 아, 패턴을 봐야겠어.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쟤를 언제 공격해야 될지 봐야겠어요. 어, 언제 상대를 해야 될까? 아,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언제 상대를 해야 될까? 언제 상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야, 안 맞아. 어, 아이고. 다이달로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얘를 어떻게, 언제 공격을 해야 되지? 뒤로 공격해야 되는구나. 어, 그렇지. 어, 뭐야, 안 맞잖아. 에이, 잡혔어. 에이. 패턴을 파악해. 됐어. 아, 이런 패턴이었구나. 근데 보스를 죽지 않고 깬 거 처음이네. 여태까지 난 보스 중에 그나마 낫군요, 이놈이. 뱃속에 뭐 이상을 감추고 당겨.
우리 예쁜 어여쁜 아야네. 저게 뭐지? 뭐에 쓰는 물건인고? 지금 나온 역해 옷이 너무 야해. 류에게 갖다 줘야겠어. 저게 뭐예요? 류 하야부사님 저게 뭔지 아세요? 뱃속에 감추고 있던 그거를 아야네가 류 하야부사한테 갖다 줘야 한다고? 살려줘. 하야부사 칼? 이 여잔 또 누구야? 어 그래요? 하야부사 칼? 처음에 모미지로 플레이했고 레이첼도 플레이했고 그 다음에 아야네로 플레이했고 깼네요. 여자 캐릭터들은 보스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데 칼 업그레이드? 아 근데 류하야부사는 보스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 팀 미션에 아야네가 풀렸습니다. 아야네로 팀 미션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네요. 그 뭐 스토리를 몰라도 자 이거는 제목이 어둠의 심장. 마스터, 예, 팀 미션에서 해봤어요. 한 방에 죽던데요. 어둠의 심장. 어둠의 심장. 근데 이건 왜 없을까, 여기? 어둠의 심장. 지금 해석판을 보고 있는데. 류 드디어 나타났다. 잠입. 자, 이번에야말로 잠입 액션인가. 닌자가 너무 잠입을 안 하죠. 우리 류하야부사는 대놓고 들어가죠. 대놓고 들어가서 대놓고 베고 대놓고 아이템을 먹고 대놓고 죽는다. 어, 뭐 색다른데? 바꿔 잠깐 바꿀게요. 이걸로 바꿀게. 얘네 그거 얘네 원을 해봐서 알거든요. 에헤이 자 됐어. 얘네 원을 해봐 야매떼? 어 뭐야 아이 캔슬 당했어. 아이. 어허 하지마 하지마. 자, 여러분 야매 때 이상한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일본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 뭐 그런 거 같은데. 아헤이 이 녀석들. 어? 무기를 바꿔서 바꿨는데 어 자꾸 에이 으쌰. 와 쟤 뭐야. 쟤는 이제 신경쓰지 말고 절로가서 얘 말고 이쪽으로 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야지. 스고이? 어 얘네 어, 뭘 업그레이드 할까요 하야부사님? 이거 그거거든요. 챕터 11 뭘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톤파는 안했고 나머지 뭘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아요? 낫이요? 큰 거? 이걸요? 대낫?
오케이, 대낮을 하겠습니다. 큰 낮, 오케이, 됐습니다. 세 번째, 업그레이드. 굿. 됐고. 저 크리스탈 스컬을 모으면 뭐가 좋죠? 크리스탈 스컬? 10개 모았는데. 크리스탈 스컬을 모으면. 대낮을. 레벨 3짜리. 좋아. 이 게임 선배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복장을 준다고요? 처음 알았네. 야야야야야. 오, 세다, 파워가. 파워가 엄청 센데요? 나시? 복장. 저 못 먹은 것도 많은데. 크리스탈 스컬 놓친 것도 많아요. 놓친 게 많아서. 저 하야부산이 나중에, 제가 이거거든요? 이게 PSN 아이디인데, 다음에 그거 팀 미션도 같이 해요, 이거랑. 시간 되면은.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팀 미션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2회 자연동? 아, 2회차에? 2회차에 연동된다고요? 뭐야.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우와. 스컬이 여깄다. 크리스탈 스컬. 상자도 먹고. 오우. 정신없어. 네, 추천해드릴게요. 친구 추가할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어하, 야이씨. 자, 뒤로 안으로. 그렇지. 피 나오고. 자. 덤벼. 예스. 와, 막 사방에서 막 쏘네. 대박인데요? 야, 파워가 역시 세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막 가고 있어요. 난 막갑하니까. 저기 뭐 있네? 허브가 꽉 찼다. 잠깐만. 허브를 일단 하나 먹어줄까? 먹고. 어우! 이렇게 멀리서 막 쏴대고 있어. 길이 어디인지 헷갈려요. 내가 지금 어디로 왔고. 동충하초. 동충하초를 먹으면 체력이 회복된다. 응? 이쪽인가? 바깥에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찾아볼까요? 뭐가 있을 것도 같고, 없나? 안에 뭐 없나? 안에 뭐 없나요?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군. 박형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 아무리 날 비춰봐야 소용없지. 내가 다 죽였으니까.
대낮. 큰 낮이 굉장히 간지다. 최고의 간지야. 어, 여기 뭐 있네요? 좋아. Life of the God. 먹었고. 어느 쪽이야? 이쪽인가? 큰 칼도? 큰 칼은 아직 업그레이드를 다 안 했네요. 다음에 큰 칼 업그레이드 할까요? 큰 칼 업그레이드? 고고씽? 이게 큰 칼, 이즈나 드롭도. 아야네는 이즈나 드롭 하기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쪽, 됐어. 다음에 큰 칼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래. 상자가 꽤 많이 나오네. 저쪽. 어드벤처 게임이 됐군. 뭐지? 아래로? 뭐야,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저쪽이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조심스럽게 왔어요. 아유, 쟤네들 싫어. 아, 물에 빠지지 말고 물 위로 올라. 좀 맞추고. 맞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는.. 없구나. 자, 길이 어딘고. 길이 여러 군데가 있군요. 저기 위에 세이브하는 데가 있고. 오후 6시에는 GTA5 온라인을 합니다. 있죠? 왜 점프 안 올라가시지? 어? 왜 안 올라가죠? 어허. 올라가지지 않는데? 자. 지금 이게 근처에 슈퍼 필살막이 빡세네. 아, 풀포 있으세요? 플레이스테이션 4? 타임브레이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 올라가진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 우와, 게임 뭐 있으세요? 아, 이걸로 가는 거였어? 플레이스테이션 어때요? 배틀필드? 눈물로 흘리시는 거 보니까 좀 별론가요? 됐어, 올라왔다. 플스포. 날씨 좋군요. 48만 9천원 아닌가요? 가격이 원래 처음 플스3 나올 때도 가격이 비쌌는데. 역시 대낮이 좋아. 살 게임이 없어요. 야, 여기 플스4 구입하신 분 처음 만나뵙네. 초창기라 없는 거 아닐까요? 플스3가 오히려 비싸졌어요. 498,000원 정가네 딱. 어? 저기 뭐야? 저쪽으로 갈 수 있구나. 일단 절로 갔다가
여기 조사 좀 해보고. 뭐 없군. GTA5 때문에 산 거죠, 저도. 근데 닌가가 재밌네요, 해보니까. 자. 오케이. 크리스탈 스컬. 자, 그 다음에 해골 먹었어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 에헤이, 업그레이드가 안 돼. 괜히 해골 먹으러 왔어. 수십 번 클레이어 했다고요? 닌가빠. 저 닌자 가이드님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산 거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절로 가는군. 수십 번도 클리어 했으면 고수시겠군요. 닌자가 된 고수. 쓰리는 어때요?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거지가 게임이 별로예요? 저 쓰리 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면이지? 액션은 괜찮은 것 같던데요? 그래요? 해보면 알아요. 쓰리? 뭐 영상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자, 으쌰! 이즈나 드롭이다. 쓰레기 쿠쇼. 레이저스 엣지요? 레이저스, 그니까 면도날? 어! 면도날 사라는 거죠? 이거 온라인 돼요. SG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잠깐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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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타이밍을 맞춰서. 예, 좀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근데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하죠. 됐나? 오케이, 완료. 어, 내 패드가 또 왜 이래? 어려운 게임. 우! 어려운데 대신 컨트롤 많이 처음에 많이 죽어요. 제가 이거 원을 했거든요. 2는 이번이 처음인데. 아, 얘네 뭐냐? 아유, 얘네 뭐냐? 맷집 왜 이렇게 세? 와, 이거 처음 상대해보네. 저 스컬 있다.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게 하자. 야, 맞아라. 맷집이 너무 센데? 우와. 잡혔다. 아이고, 잡기 좀 없었으면 좋겠다.